먹으러 왔단다 뭐 이러면서 계속 노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통 놀이죠. 예, 이러고 있는 동안에 바터 힘들고 미드 힘들고 한 거니까요. 성장도 말린 거고 다르다. 지금 채굴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3번 때인데 이러네. 역시 케이트린 역시 저 슬림 숫자를 만든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그 상태도 그 와중에 또 담을 넘어갑니다. 허허. 결국 새 라인 선텀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아! 빵빵! 갑자기 가스 퍼블이 지금 여기라도? 이거라도? 그래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라도 예. 가서 어떻게 밟았을까요? 아. 박치기 쓰면서 한번 역으로 압박각을 봤던 것 같은데 희나. 지금 5분이 넘어서는 가운데 정말 최고의 속도가 이상해서 그렇죠. 정말 이상적인 게 에이. 14분 전에 탑까지 밀고 미드까지 갈 때 납니다. 그게 가장 잘 들렸죠. 한번 드리블 해주고 이러면서 맞들려 하는 것도 잠을 못 쓰겠어요. 21 차렷 열등샷 차렷 열등샷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거강해진 이 두 명의 선수가 계속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오른이 6맵이라 아 이래요? 공격점 맞았어. 그러니까 서로가 미안한 겁니다. 바텀도 정글한테 미안하고 정글도 아 이분은 안에 들어가서 오른 인데 오른 일단 뒤로 오른 뒤로 오른 뒤로 오른 뒤로 그냥 가 아 곧 이어서 이 친구들 미드로도 올 겁니다. 순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캐럭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네. 스노우볼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올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 재해가 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준비해야 돼요. 캐틀럭스 서커스단이요. 지금 온 자연재해네요. 재벌이 됐어요. 전국 공연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막을래.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어차피 또 뚫리거든요. 네. 저렇게 세나 오른이 와도 어차피 계속 맞아요 또 이게. 그래서 한번 나팔을 불고 뭐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결국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아, 뭔가 변수를 두고 싶은 상황인데 영화편을 찍어야 되거든요. 뿌하면서 기마병 오고 막 다 달려와야 돼요. 나팔 불면서 누가 좀 더 득점 상황이 잘 되었다는 게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차에서 바라봤던 게 상대방이 나온다 싶으면 럭스랑 우리안으로 짝퉁이나 올려간다고 싶어요. 아트가 와요. 불렀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탑승해가 뒤로 이니시를 열어라. 탔어요. 일단 높은 뒤를 탔거든요. 저 이니시다. 높은에 잘 끊었어요. 근데 그 상태는 담에 있고 미드는 박치기 되고 있고 난리나고 이거 미드 한 명 잡은 걸로 택도 없거든요. 저런 거 떼고 있는 거 드리블이 됐어요. 아, 이미 6,000차입니다. 오, 캐리어가 왜, 아니, 서포터 아니었어요? 원래 맞습니까? 이게 협곡의 정의가 맞습니까? 럭스가 자르바한테 들이대는 게? 포지션이 좀 뭔가 이게 달라진 건가요? 똑같은 데바시아 가문인데? 이거 협곡의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아, 네. 원래는 럭스가 눈도 못 맞추시죠. 네. 근데 뭐, 캐리아는 지금 거침이 없네요. 결국 자르반이 자랑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세마시아 외치면서 그 정의를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쪽도 외치는 건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쟤도 외쳐요. 서로 그렇죠. 힘이 있는 쪽이 정의다. 그게 협곡의 룰이니까요. 방금 전에 어쨌든 전령을 탑승하면서 인원수가 순간 줄어든 걸 이용하긴 했는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건가요 자꾸? 스틸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때리고 너무 세게 맞으니까 예. 좀 이입이 되잖아요. 맞아요. 게임에서의 극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와 게임 진짜 에이, 와, T1같이 한다. 네, 이런 식의 극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T1스럽다. 잘한다. 네,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 가지. 캐리어 누가 필요해? 왜 이래요? 캐럭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뚫어버렸어요. 아니 럭스가요 자꾸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거를 막 겸상하고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럭스는 원래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럭스의 특은 야심차게 나왔다가 라인에서 원래 안 죽고 잘해야 되다가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네. 그게 럭스 특인데 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맞네. 야 진짜 럭스는 이런 거 아니냐고 캐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나팔 혼자 있는 것이네. 그래도 나팔을 불어라. 왼쪽으로 불었어요. 예측 제가 예측 잡아. 이거 폴 위의 예측샷. 야 폴도 진짜 폴필이가 이것이 공룡년 시기 폴필이. 네. 근데 이제는 다 썼어요. 예, 다 썼어. 해야 될 때는 아니야. 아 못해요. 받은 잘했고요 폴루. 그래도 타워 세우면서 캐리어가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타워에 보아도 아 그 상황 되시죠? 록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막 하는데 어이
저게 잘 되면 정석이죠 뭐. 힘내 최다 킬이 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대격 전 한번 해보나요? 그냥. 그래도 아실이 나올 때 대격전 하면서 어떻게 그렇죠. 한번 뒷타이가 좋나요? 지금 와드 맞으니까. 아직도 전멸 없네. 뒷보내면 안 돼요. 근데 얘기를 해야 돼. 제우스 안 나와요? 뒷보내면 안 된다고 약간 지금 집안에 제우스 말이었나요? 그렇게 안 가요 왜? 네. 집안에 난리치는 이상한 친구가 있었고요. 오케이 브리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치긴 일단 차는 보는 네. 거고 오케이 브리온! 그러니까 치다 보면 오른둥이 오거든요. 예. 이거 이제 뒤돌아서 아직 럭스 전멸 없고 이럴 때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모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아니, 나와야죠. 열어야 돼요. 칸 나와야죠. 칸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들어갔다! 대격병! 대격병! 너무 불었어요! 이거 럭스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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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였습니다!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이네요! 어? 아, 구석에 있는데 구석으로 또 날려요. 갈 데가 없거든요. 결국 넥서스가 바늘입니다! 실드! 그럼 무슨 뭐 밴드 좀 덜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럭스! 아, 럭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진짜.